자기를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60%에서 80%대 애들이 은근 성실한 애들이 또 많아. 그래서, 밤마다 있다는 착한 애들이 그 프로대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되는 이유. 얘네들이 그, 끼를 지금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들 신나는 거지. 자기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숙제를 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동료들 사이에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어요. 심지어 이런 숙제를 냈던 하나이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싹 모총일 때 두 분이 다 나오셨어. 아니, 왜 그러는지. 애가 학년이 바뀌어서 되더니 학교를 나가고 싶으면 놀터에도 학교에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애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빠가 어떻게 끄집어 내느냐. 아유, 저는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감동이네요. 아유, 얘네들 참. 서울의 꼴찌 학교가 피경공고예요. 100%대. 근데 이때 사회 역사과 수행을 합니다. 역사 선생님께서 이런 숙제를 한번 해봐. 내신 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UCC 이런 거. 그러니까 공고 애들 조연서 선생님이 지도하셔서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애들 두 가지 유형이에요. 나대는 애들과 한 가지는 무기력한 애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기력한 아이는 없습니다. 왜?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요. 학교에 나올 기운이 있어? 그러면 학교에 와서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척. 왜? 그래야 편의자니까 방해받지 않고. 무기력한 척 하면 선생님한테 더러운 나거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보세요. 걔 무기력한 나. 그런 애들은 극히 일부에 들어와. 뭔가 이렇게 애들이 그 안에
꿈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뭐 일반화할 수는 없고. 제가 요즘 애들이 얼마나